네, 애널리스트가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한 스몰캡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기업 견문록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스몰캡 팀의 임상국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업 가지고 네, 오셨어요? 오늘은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지스마트 글로벌이요. 전 처음 들어보는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스마트 글로벌은 사명이 변경된 회사인데요. 아,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스마트 글로벌은 SETI로 이제 빌렸던 회사인데요. 올 네. 4월 달에 그 최대 주주 변경과 함께 그 지난 6월에 그 지스마트 글로벌로 사명이 변경된 회사입니다. 기존에 그 SETI 그 사업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디지털 캠코더 그리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영상 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 판매하는 글로벌 9위권의 그런 팹리스 업체였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도 급감하고 아마 수익성도 나빠진 사업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대표가 올 4월 달에 그 최대 주주 지분 확보하면서 경영권 인수 후에 약 60%의 인력 구조 조정 및 그런 무분별한 그런 신제품 개발 중단 등을 통해서 아마 내실을 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시장 규모가 가장 크지만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고화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시장보다는 그런 보안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홍채 인식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등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데 아마 주력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마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주를 잠깐 살펴보시면 그 이호준 대표가 약 거의 1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회사인 스마트가 약 6.6% 그리고 그 제주반도체가 7.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 지스마트 글로벌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신규 사업부인데요. 기존의 이미지 센서 사업에서 신규 사업인 그 스마트 글라스, 즉 투명 전광 유리 그 글로벌 판매 유통의 그런 디스트리뷰터로서 아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광고 플랫폼 사업 비전 제시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해 가고 있는 지금 관심이 가지고 있는 아마 신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명이 변경했기 때문에 제가 참 낯설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사명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지 먼저 이미지 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 센서라는 거는 디지털 카메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캠코더 그리고 그 휴대폰에 그 필수적으로 채택하는 부품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빛을 전기 신호로 그 받아들이는 반도체로서 종전의 필름 카메라에서 필름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미지 센서는 그런 제조 공정과 전기 신호를 읽는 방법에 따라서 CCD 그리고 CMOS 그런 이미지 센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스마트 글로벌은 이 가운데서 그 CMOS 이미지 센서마를 그 연구 개발하는 이미지 센서 전문 설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미지 센서 그 산업 초기에는 그 CCD에 비해서 그런 다소 여리했었는데요. 이 CMOS에 대해서 개발이 그 빨라지고 경쟁력이 빨라지면서 점차적으로 이 CMOS가 CCD를 대체하면서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가운데가 있는 바로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 이미지 센서를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기존의 SETI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CMOS 이미지 센서의 가장 큰 수요처는 바로 휴대폰인데요. 이 휴대폰 쪽을 잠깐 보시면 그 대부분의 그 시장 그 매출처는 바로 글로벌 탑 업체들이 잠식을 하고 있고 그 마진이 안 내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대주주가 그 경영권 확보한 다음에 이 고화소폰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센서보다는 그 저화소 쪽이죠. 보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웹 그리고 그 자동차 쪽그 카메라 시장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의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마 내실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고화소 그 이미지 센서를 탈피해서 아마 저화소 쪽으로 아마 내실을 기하는 쪽이 훨씬 더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마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화소 쪽에 틈새 시장이 형성돼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신규 사업 모델로 스마트 글래스 사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스마트 글래스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스마트 글로벌에서 가장 그 주목할 점이 바로 이 스마트 글라스인데요. 이 스마트 글라스는 바로 투명 전광 유리로 일반 유리 두 장을 겹친 건데요. 단순하게 일반 유리 두 장을 겹친 게 아니라 이 겹쳐진 두 유리 사이에 바로 LED를 시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발광 다이오드들은 LED를 시장을 했는데요. 그 유리를 잠깐 보시면 그런 전선이라든지 LED 바가 필요 없이 심플하게 원하는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최초의 그런 전자식 건축 관련 글래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하게 되면 단순하게 유리 외벽을 사용한 건물과 달리 외벽 자체를 그런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 광고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글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런 내외부의 그런 완전한 그 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LED를 이용한 광고 이미지 및 영상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그런 치열, 즉
방열이죠. 그리고 그 방음, 그 이외에 기존에 그리 우리 5개 광곡판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존의 5개 광곡판 대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약 70에서 80%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신개념 건축 건재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특히 높아 보이고요. 네. 향후에 응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축 건재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글라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그 스마트 글라스는 사실상 그 모회사인 그 G스마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G스마트 글로벌에서는 그런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글로벌 유통 판매를 통해서 아마 매출과 수익성이 담보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수익 모델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글로벌 그 디스트리뷰션으로서 아마 그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설치 시공 그리고 렌탈 광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유지 보수까지 그 총괄적으로 아마 그 수익성에 대한 그 확보와 동물어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아마 지 스마트 글로벌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수익성이 그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만 봐도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할지 좀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그냥 개인적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이 있어서인지 중국 국영 기업과 합작으로 중국 천진에 생산 기지를 지금 건축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네.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이 C 스마트가 아마 지난해죠. 그 중국 국영 기업 CCF 아마 중국에서 아마 생산 법인을 아마 같이 합의를 했는데요. 예. 바로 천진에서 설치되는 합작 법인인데요. 이 천진 지능 유리는 그 중국 국영 기업이죠. 아마 CCF가 약 160억 원을 출자를 했고요. 그리고 G 스마트가 기술 로열티를 받은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아마 중국 천진에 설립하는 천진지능유리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진지능유리는 2016년까지죠. 약 그 6천억 규모의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그 세부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물론 생산 라인 완공 전까지는 아마 지 스마트 글로벌이 투명 전광 유리를 아마 중국 내에 공급하는 것을 아마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이 지 스마트 글로벌은 1차적으로 아마 40억 원 규모의 그런 제품을 공급하기로 아마 계약 약정이 맺어져 있고요. 1차적으로 그 20억 원에 대해서 아마 그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20억 정에 대해서는 아마 10월 달에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G 스마트 글로벌은 1차적으로 제품을 설치할 것뿐만 아니라 뭐 보수 유지라든지 향후에는 광고까지 아마 콘텐츠를 판매를 통해서 아마 수입이 들어올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향후 2년간 중국 CCF에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전망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에서 중국 국민들이죠. 화려한 그런 색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이와 같은 세계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아마 중국에서 아마 G 스마트와 G 스마트 글로벌 제품을 알리는 계기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그 효성 그 갤럭시를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중동을 통해서 아마 6개국에 대한 그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판매는 아마 지 효성 갤럭시에 갈 거고 만약에 판매 수주 계약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지 스마트 글로벌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통해서 아마 실적이 가시화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실적 마지막으로 도움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볼 때 1분기에 적자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센서를 아마 그 구조조정이 필요했었고 이 G 스마트 글라스가 납품이 되게 되면 아마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2분기 매출액은 한 5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약 3억에서 4억 정도로 1분기 대비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연간액으로 매출액을 보시면 그 작년 대비 작년에 약 257억 정도의 그 연간 매출액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약 443억 정도로 전년에 100% 이상 정도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거의 마이너스 35억에서 올해는 50억 정도로 해서 큰 폭의 흑자전환이 되는 그런 그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아마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작은 식당인데 줄을 아주 길게 서는 유명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한두 가지만 제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인데 스몰캡 기업인 이 G 스마트 글로벌도 선택과 집중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증권 스몰캡 팀의 임상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